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. 여기는 영담 저수지. 이야, 기억. 저쪽으로 가야 기억인 것 같은데. 이야, 이거 기억입니다. 마누라 놓고 기억 잘 모르면 안 되죠? 신발 자랑 한번 하시죠, 신발 자랑. 이야, 어떻게, 좋아요? 근데 신발이 찢어진 것 같은데? 이런 신발밖에 이제 못 신어요. 하지만 뭘 또 보여주려고 그래. 이야 이야 따란 끝내주죠. 새롭네요. 문화적 충격입니다. 이거는 어떻게 이런 미인이 이런 신발과 양발을. 야, 그래도 대단하다.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. 내가 이렇게 돌리면 골반이 안 아프다는 걸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, 오빠. 이걸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걸어다닐 거야. 굳이 외반증은 너무 힘들어. 야. 어쩔 수 없어.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네.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사는 거예요. 이렇게. 하이 이안, 하이 엘리. 하이 이안. 엘리는 안 해? 엘리. We are just following you. This is the place. 오빠, 왜 이렇게 사투리를 써? 억양을 좀 빼. 알았어. 아, 여기는 저희가 처음으로. 뭘? 한 게 없어, 오빠. 그냥 걸어 다녔어. 여기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오질 않아요. 여기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오지 않아요. 올 수 없는 곳. 아, 근데 앞에 카페는 있네. 길도. 오, 커피. 오, 여기는 커피를 팔아요. 그리고 점도 반대요. 점. 타로. 타로가 점이지 뭐. 에이, 좀 틀려. 여긴 놀이 공원 뭐 탈 것은 없고요. 타로 와요. 타로. 타로 온대요. 타로. 타로 좀 보고 싶지. 아, 좀 똑같지 뭐. 잘 되고 뭐. 아, 그래도 궁금하지. 100년 해로 할 거고. 왜? 그럼 뭐 물어볼라? 아니야, 우리 형 이사는 언제 갈 수 있나? 응? 이사? 그럼 우리도 전원주택 같은 데도 살 수 있을까? 응? 너는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? 언제쯤 뭐 해야 되나?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. 나한테 물어봐, 나한테. 우리 언제쯤 이사 갈 수 있어요? 이사 갈 때쯤 갈 것 같아.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? 가까운데. 오빠 이제 점점 뭐 벌레들이 많아서 다니기 힘들 것 같아. 우리가 자꾸 부패되고 있는 거야 지금? 부패되니까 벌레들이 몰려드나 보다. 정말? 우리 부패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우리 1년에 한 번 카페 가는 거야? 오빠, 커피숍에 딱 커피만 파는 게 아니야. 뭔가 좀